대통합 토크쇼 유신쇼. 네, 전국에 계시는 유신쇼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걱정 많이 하셨죠? 네.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악플러의 말이 꼭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네. 운동 부족. 그게 맞는 것 같아. 네. 불길한 예감이 맞았어. 네,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헬스장 같은 거대한 꿈을 꾸지 않고 매일 샤워하기 전에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그다음에 이제 아령을 들면서 운동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 저녁 먹기 전에 동네 한 바퀴 뛰다 걷다 할 생각입니다. 유신이 달라졌어요, 띠바. 예, 그리고 갑인사랑과 투카, 그 일당들이 저의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몇 주 동안 짠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티가 났어. 아, 이거 당하는 척은 해줬어야 됐나? 투카가 돌아와. 눈물도 안 나네. 자, 오늘도 BJ 망치 부인님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26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공판 썰 드디어 밝히고, 아, 11월 6일 최고예요. 초대박 증인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생방송으로. 물론 재판정에서 생방송이 불가합니다만은 생방송으로 법원 밖에서 기자의 자격으로 나오는 장면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귀인이 오실 거예요. 제가 이제 변기에서 똥 싸고 있는데 뿌지직할 때 신의 계시가 내렸죠. 우리는 야권 단일화를 해야 돼요.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저를 까는 사람들은 다 마귀고 친박 네트워크고 MB 세력이에요. 나는 진리요. 나는 신의 계시를 받고 있어요. 나는 CIA가 도청하고 있고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아줌마들이 많고 있습니다. 그 아줌마들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녹화해서 제보해주세요. 숫자 3 SEG골뱅이 다음넷 신고.사다TV.com SINGO 신고.사다TV.com으로 제보해서 보내주시면 그 미친 아줌마들 골로 보내드립니다. 거짓말이야. 이 캠페인은 선관위가 함께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군대 가야 될 사람이 버티고 있습니다. 프리서버를 운영하고 개, 새우, 젖지랄을 하면서 군대를 안 가려는 쓰레기들. 이제 그놈들을 군대로 보냅시다. BJ 군대 보내기 캠페인. 군대 병장 술이 절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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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
이미지네. 가야지.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언제나 맑고 고운 소리. 오늘 한 분이 가셨습니다. 안 재워줬다고 가셨습니다. 술값, 밥값. 다른 사람이 다 내주고 공짜로 먹고 자다 갔는데 서운하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코뻥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야이 미친삐! 가시는 길 걸음걸음마다 고해를 적어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길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고릴라 상주. 이제 첫 번째 서비스로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뒤통수 치는 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 고릴라 상주.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몇 주를 기다렸습니다. 작전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설픈 그 사람의 연기, 그리고 사기치려고 했던 주동자의 어설픈 연기. 이 모든 건 연기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연기가 부족하십니까? 충남 연기군 유연기 학원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족한 연기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도 배웠다고!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기가 부족한 두 분, 충남 연기군 유연기 학원으로 오세요. 아이고야, 요즘 뭐 대륙의 별창들 신났다. 뭐 백두산에 올라간다가 꽃으로 벚꽃이 쓰고, 뭐 눈치 게임에 뭐 먼 게임에 뭐 호구 새끼들 별풍선 등쳐먹느라 바쁘다. 아이고 그러게 말이오. 오, 요새는 그냥 별풍 좀비밖에 없어. 오, 아니 고릴라 새끼는 뭐라도 했는데, 오, 이곳들은 그냥 안 적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얼굴만 들이대고 있어. 오, 아이 싸가지 없는 것들. 아, 이런 것들 제거할 놈들 없어. 왜 없노? 그 사람이 있다잉. 우와, 고릴라 다리다. 쉬지 마시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민사를 내세요. 경찰서에서 민사를 했고요. 1년 2년 걸려요. 끼워. 뭐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뼈! 오빠, 셀로판. 뼈! 나는 회색 껌녀예요. 뼈! 나는 오뎅 국물이 잘 들어. 뼈! 순간 제거. 아, 저는 괜찮아요. 전 매니저예요. 뼈! 뒤통수 친 놈이구만. 자식 있는 놈들이 더 심해. 자식 있는 놈들이 더 심해. 둘 다 자식까지 있으면서 남의 뒤통수를 치고 다니네. 음모로 부인, 음모로 아저씨, 음모로 애아빠, 음모로 부인, 음모로 아빠, 음모로 아빠, 음모로 부인만 나쁜 게 아니야. 자식 새끼 키우면서 거짓말을 해. 자식 새끼 키우면서 첩보전을 해. 자식 새끼 키우면서 음모를 짜. 음모로 부인과 딥키스 했나. 음모로 아빠, 음모로 아빠 모여서 소주 먹고 고기 처먹으면서 뒤통수 까고 웃으면서 유신 이제 끝났겠지.
음모로 아빠, 음모로 아빠 집에 가서 자식들 차고 있는데 얼굴 보면서 아빠는 정의롭게 살고 있단다. 아들, 자식, 딸들이 눈을 뜨며 하는 말. 이를 벌 까고 있나? 요. 자식들 크면 아구빵 맞는다. 너희 같은 애들이 자식들 그렇게 길렀어. 인생 말아먹게 만드는 사회 존벌레 부모들. 음모로 아빠, 음모로 부인, 음모로 아빠, 음모로 엄마 같이 만나서 짝짝꿍을 치면 대박 나겠네. 옌병하울. 예우. 네. 미용실에서 지금 구성원 랩인데 그렇잖아요. 음모로 아빠, 자식 새끼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쓰레기들아 라고 옆집 아저씨가 그러시네. 열받죠. 니들 자식들 불행할 거야, 니들과 함께? 알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아무튼 말씀, 드렸고요. 자, 있어요? 그 자식 새끼 있는데도 그렇게 뒤통수 치는 놈들이 두 명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유신 독설입니다. 대통합 토크쇼 유신쇼 유신 독살. 사람이든 동물이든 잘해주면 지가 뭐가 된 줄 압니다. 이런 놈들을 쉽게 말해서 열새끼라고 하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너무 잘해주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유신은 잘해줍니다. 마, 꼼꼼하게 잘해주겠다. 막 고소 3차까지 날려주겠다. 막 그런 생각하고 했습니다. 네. 너무나 꼼꼼한, 각하는 뭔가 해먹으려고 꼼꼼하고, 유시는 클린 UCC 캠페인 하느라고 꼼꼼하고, 자,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카 얘기는 제일 끝에, 제일 뭐 작은 일이기 때문에. 자, 먼저, BJ 망치 부인님의 관련된 얘기부터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왜 기자가 취재를 안 가느냐고. 이 새끼들이 그냥 졸라게 자발적인 정기구독도 안 하는 놈의 새끼들이 뭔 기자가 취재를 안 가냐고 나를 그렇게 까가지고 내가 결국 오랜만에 취재를 갔습니다. 어디까지? 도봉역 띠바 졸라 멀어. 난 진짜 이게 서울이야 이게? 이거 이제 아우 차로는 모르겠는데 지하철로 이게 얼마나 멀어. 잠도 못 잤어요. 8시 반에 일어났어요. 8시 반에 뭔 졸라게 멀어가지고 송내역까지 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도봉역까지 가는데 졸라 멀어. 역에는 1시간 몇 분 걸린다고 하는데 또 도봉역까지 또 안 가. 중간에서 또 끊겨. 뭐 어디 뭐요 뭐 역에서 또 갈아타야 돼. 기다렸어. 저 재판에 늦을 뻔했다니까. 근데 겨우 자 앞에 강간범들이 먼저 재판을 받더라고요. 아니 본의 아니게 앞에서 재판 받는 애들이 다 강간범들이요. 그 얘기도 좀 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직선거법 재판을 갔는데 앞에 두 명이 다 강간범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내가.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열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한번 갈아타고 도봉역에 도착을 해서 바로 앞에 이제 여기 그 서울 북부 지방법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가까운 곳에 딱 내렸죠. 새 건물이야. 내가 딱 가서 좀 전 더 나를 뭐라고 좀 물어보길 바랬어요. 딱 뒤 후문으로 들어갔는데 아는 척을 안 해. 아는 척을 안 해. 들어가든 말든 신경을 안 써. 이 띠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여기 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 법원 그 법정 건물이 따로 바로 앞에 있더라고. 구문 쪽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좀 물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기자라는 걸 좀 얘기 좀 명함이라도 따서 제가요 저 법정에 여기 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금속물이나 탐지하는 기기가 있어요. 그때는 물어봐 주겠지. 딱 들어가는데 아는 척을 뭐 그래서 그냥 일사 통과로 내가 좀 선량하게 생겼나봐 내가 선량하게 아저
재킷이야, 철량이에요. 어떤 재킷이 주통 수쳤는지, 아야,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순진하게 생겼는지, 무사 통과로 해가지고,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이 301호, 네, 3층 1호실이에요. 그래서 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한 10분쯤에 도착했어. 그래서 서울 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아우! 앞에 몇 명이 앉아있어, 대기자들에. 딱!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한쪽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저기 왼 이게 이제 의자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좀 자리 있고 왼쪽에 두 번째 줄에 머리를 이렇게 푼 채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날카롭게. 그 옆에는 이제 같이 오신 이제 남자 세 분께 여자 한 분, 남자 두 분. 한 분은 변호사인 걸로 보이는데 그 네 분이 상당히 진지하게 말이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참 아이러니하게 난 딴 줄에 앉을 줄 알았는데 200만 후보 측 그 지자분들께서 한 칸 뒤에 여섯 명이 나오셨어요. 200만 그 교장님이라고 하셨나?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200만 후보 측은 6명이 왔고, BJ 망치 부인님 쪽은 4명 정도 왔고, 이제 그렇게 와서, 이제 재판을 준비를 하고, 아, 이제 시작하겠지, 띠바.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제목이 이제 불구속 기소인데, 술을, 이제 같이 이제 포차해서 술을 먹고, 이제 집을 데려다 준다고 하시면서 덮치신 것 같아. 덮치신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은 술김이었다. 나는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다 술 처먹었대 다.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자기가 술 먹거나 약을 먹거나 그러면 감염이 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일단 뭐 술을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를 않지만 뭔가 미안하다. 예. 뭔가 이제 인정은 하는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뭔가 나왔으니까 거기 이제 성폭행을 했으면 뭔가 체모나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닐까? 뭔가 결과적으로는 리절트가 그렇게 나왔는데 나는 술이 만취해가지고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사건이 또 진행이 한 15분 네, 정도 진행이 됐고 그 다음이 이제 또 이번에 이제 망치 부인님이겠지. 수의를 입고 나왔어. 딱 문이 열리네요. 경관이 딱 나오고 지키고 있고 수의를 입고 이제 한 아저씨가 거기를 촥 하고 또 나와 총총총 앉아 변호사 앉고 아, 그 아저씨도 강간이야. 연속 투 안타 연속 안타. 그래서 그 아저씨도 이제 강간인데. 이제 검찰하고 검사하고 논쟁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아저씨는 강도를 먼저 하고 강간을 나중에 했다. 피해자 측은 강간을 먼저 하고 금품을 나중에 가져갔다. 이게 뭐 갖고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확인해 본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 강간 한번 많더라. 정말 강간범이 이렇게 많을 줄 난 꿈에도 몰랐네. 예? 대한민국 이렇게 무슨 강간의 제국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웃긴 게 그 수의 입은 아저씨는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법원 오니까 술을 마셨대 또. 하, 진짜 아니 경찰하고 검찰에 안 마셨던 술을 법정에서는 술 기운이 나오나? 예? 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그래서, 갑자기 그 차이에 말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죄송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200만 후보의 명예훼손 혐의 두 건을, 심사를 하는, BJ 망치 부인님의,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악플러들의 염원을 잡아서 없는 돈에 지금 파산 직전인데 망하기 직전인데 직접 그 멀리 도봉까지 가서
예, 제가 취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 상황을 철저하게 또 이렇게 꼼꼼하게 적으면서 꼼꼼하게 적었어요. 꼼꼼하게 적으면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가 지금 이게 몇 페이지야 이게? 몇 페이지야? 에? 뒤통수 당하는 순간을 알면서도 에? 그 뒤통수를 치는 것도 알면서도 그 하루 전에 짜고 그렇게 말려도 오는 거를 알면서도 갑인사랑이나 그 사람들하고 짜고 하는 것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 취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날 이제 했는데 검사가 이제 그 아시다시피 뭐라고 하죠? 공재판. 명칭을 또 까먹어버렸네. 정신을 너무 흥분하게다 보다. 이게 구공판.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구약식 구공판. 명예훼손이란가 모욕죄, 벌금형을 내릴 때는 구약식입니다. 구약식. 그거는 이제 벌금형을 내리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구공판은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공판은 판사가 3명이더라고요. 판사가 3명이. 저는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받을 때 한 명이었거든요. 재판관이 1심에서는. 근데 요건 아무래도 이제 징역을 선고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3명이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뭐 원래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판관 3명이 있고 말이죠. 왼쪽에는 검찰, 검사분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이제 미제망치 부인님과 변호사분이 있는데 변호사분이 너무 얌전하신 거예요. 너무 얌전하세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간에 너무 답답해서 망치 부인님이 손을 들더라고요. 저기요. 판사님, 제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 결국은 이제 망치 부인님이 참지 못하고 예, 할 말을 한 5분에서 6분 정도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가장 쟁점이 뭐냐면 이제 그 200만 후보가 이제 거기서 그게 쟁점이 됐다. 일지매님 오랜만이네. 200만 후보가 지금 현재 도봉구청장인 도봉구청장인 그 이동진 구청장의 바지를 찢었다. 이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고발인의 주장은 뭐냐면 BJ 망치 부인이 200만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중간에 했기 때문에 그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200만 후보가 찢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분명히 라는 입장이고 BJ 망치 부인님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사실의 적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기사에도 올렸는데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사자TV.com 홈페이지에 망치 부인 다음 재판 출석 초대박 증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고소인이 검찰에 제출한 해당 사건의 녹취록을 저희가 긴급 입수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대충 읽어드렸었는데 단독으로 입수를 했어요. UCC의 최고봉, 네, 알겠습니다. UCC는 빠르요. 네, 빠릅니다. 뭐, KBS나 MBC나 SBS나 MBN이나 조중동이나 누구든, 네, 자료가 없을 땐, 네, 저희 쪽에 요청을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요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그 200만 후보가, 이동진 구청장의 바지를 찢은 논쟁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날짜별로 녹취록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망치 부인님 얘기하고 오늘입니다. 화요일 제가 그 원미경찰서의 프리서버 고발인신 분으로 또 조사를 받으러 가요. 그 얘기하고 나머지 정리해드리고 투카 얘기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자,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망치 부인님께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2012년 1월 4일입니다. 4.11 총선이니까 몇 달 전이죠. 포스트 김근태가 누구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알 권리를 위해서. 포스트 김근태가 누구냐? 아, 나 존나 웃겨. 야, 포스트 김근태는 왜 묻니? 응? 포스트 김근태를 왜 묻냐고. 아주 막 전국 경향각지에서 그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
김근태 지역구에 누가 출마하냐? 야,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 김근태 의원님 지역구는 무주공산 아니냐? 주인 없는 데다 와서 깃발 꽂으면 된다. 오기만 해. 응? 와봐. 누구든지 와. 한번 만나보자고. 응? 나와봐. 누가 와서 감히 깃발 듣고 오는지 들고 오는지 내 눈에 비끼면 응? 가만히 안 둔다. 아니 어떤 그대로 표현을 읽는 겁니다. 어떤 시 플러스 발롬은 말이에요. 내가 김근태 의원님 우리 결혼식 때 그러니까 김근태 의원 딸 결혼식 때 아버지가 못 왔잖아. 그 가슴 찢어질 정도로 그 딸 결혼식에 못 왔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날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온통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몇백 명이 울고 있던 그 순간에 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어떤 시 플러스 팔놈이 밖에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사할 때 여기 도봉구에 출마하겠다는 어떤 시 플러스 팔놈이 그 도봉 지역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서 자기 누구누구다 그러고 인사했다는 거야. 그 안에서 그 울음바다가 벌어진 상황에서 밖에서 자기 이 지역 출마하는 누구라고 인사를 했던 거야. 그런데 이 개 플러스 새끼가 말이에요. 김근태 의원님 그 초상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내일부터 여기서 인사하겠다고 그래도 되죠? 그랬다는 거야. 김근태 의원님 돌아가신 날 와가지고 자기가 둘째 날부터 와서 인사를 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를 해도 되겠죠? 이러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역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얘기가 나한테 들려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트위터에 썼잖아. 이 지역에 출마 선언한 모 인사가 상가집에 와서 내일부터 인사를 하겠다네요. 그래서 그 새끼 쫄아가지고 안 왔더라고. 내가 왔으면 내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 새끼 왔냐. 내가 왔으면 내가 그 새끼 목을 딸라고 그랬는데 내가 트위터에다가 딱 올려놨더니 안 왔더라고. 하여간 내 눈에 띄기만 해. 내 눈에 띄어. 아 이런 게 죽는 감정이구나. 느끼게 해줄 테니까.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의 새끼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례식 이야기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근데 이 내용에서 200만 후보 얘기는 안 나왔지 아니냐는 얘기인데 이게 입증이 됩니다.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뭐 검찰 측에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밑에 기사 BJ망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라는 기사 내용을 보시면 망치 부인님의 남편이죠. 서울시 시의회 도봉갑 민주당 의원인 김용석 의원이 사과문을 올렸을 때 이제 그 부분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따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2012년 3월 10일입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었죠. 오전 10시 30분경 망치 부인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쟤네들이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쟤네들이 일부러 인재근 지역에서 200만 받아들이라고 생떼를 쓴 거야. 민주당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건 못하겠다. 민주당 전략공천 1호잖아. 응? 인재근이 민주당의 전략공천 1호이고 김근태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서 정말로 민주당 안에 새로운 민주세력을 구축하는 구심점으로 준비한 후보인데 그 인재근 후보 지역에 200만 같은 사람을 들이대면서 야권 연대해야 된다. 문제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 200만 수준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문제는요. 다른 지역에서 그 200만 수준은 다 사람은 잘렸어. 통진당 다른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후보를 잘라냈다고. 그런데 인재근 지역에서 굳이 200만을 경선 받아들이라고 고집을 피운 거야. 왜 야권 통합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통진당에서 야권 통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봉갑에 200만 후보를 공천했다는 얘기죠. 왜 야권 통합을 못하게 하려고? 예, 야권 통합을 못하게 하려고? 예, 야권 통합을 못하게 하려고. 세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당에서 민주통합당 인재근 여사는 일찍이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해버렸고 이 민주통합당에서는 지네들이 쪽팔리잖아 사실. 전략공천 1호였는데 그 지역에 200만 같은 사람이 와 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수준 이하다 하고 안 받아주니까 기어이 그걸 핑계 삼아서 야권 연대 깨겠다.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재근 여사가 그러지 말고 경선 받아들여라. 그래갖고 타결된 것 아니냐 응? 그러면서 무슨 저공비행인지 뭔지 200만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그 결혼식장하고 빈소에서 명함 안 돌렸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200만이 그 김진태 의원 빈소에서 명함 돌렸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명함 돌린 게 아니야. 나한테 200만이 김근태 의원 빈소에서 안녕하십니까 200만입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다가 앞전에는 명함을 돌렸다고 나왔어요. 자, 아까 2010년 1월 4일 녹취록에 보면 에, 여기에 보면은 어떤 18 인사를 하겠다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결혼 초상집에 와가지고 명함을 그 돌렸다는 내용을 앞전에 그 녹취록에서 여기에 아까 앞전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명함을 돌렸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여기부터 보고요. 나한테 200만이 김근태 의원 빈소에서 안녕하십니까 200만입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니까. 아니 상가집에 누가 안녕하십니까 200만입니다 이러고 인사를 해. 그래서 내가 빤히 쳐다봤어. 이 뭐하는 거야 이거 그랬더니만 멋쓰게 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 자 빈소에서 안녕하십니까 200만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건 이상한데 처음 본 사람한테 그것도 참여정부에서 수석까지 했던 나이도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 뭐하는 거야 이거는 정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저공비행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명함 안 돌렸다. 누가 명함 돌렸대? 응? 남의 집 상가집 와가지고 여기 도봉 사람들 다 많으니까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인사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염을 토한 거야.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내가 저공비행 출연한만 안 했어도 내가 진짜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어디서 지금 나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자빠져가지고. 도봉지역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뭐? 도봉지역 민주당원들이 허위사실 유포한다는 둥. 김근태 의원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김근태 의원이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딸 결혼 날짜는 벌써 오래전에 잡혀있고, 있었고, 아버지가 11월 말에 갑자기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근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딸이 결혼 안 한다고 울고불고 한 것을 엄마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주례사 하면서 딸의 신부화장이 다 지워지게 눈물받아 거기 참가한 사람 전부 다 울었어. 그런데 밖에서 안녕하십니까 200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만입니다. 인사한 거 아니냐? 아니야. 눈물 닦으러 나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염을 토한 거야 지금. 어디서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디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저공비행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저공비행에서 200만을 출연시켜서 김근태 의원 딸 결혼식장하고 김근태 의원 빈소에 명함을 안 돌렸다고 얘기하고 자빠졌다니까? 좀 길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200만 후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200만. 누가 명함을 돌렸대? 거기서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200만입니다. 그러고 인사를 한 거지. 근데 앞에는 명함을 누가 돌렸대라고 얘기하는데? 밑에는? 잠깐만요. 이 페이지에서는 내가 저공비행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저공비행에 200만을 출연시켜서 김근태 의원 딸 결혼식장하고 김근태 의장 빈소에 명함을 안 돌렸다고 얘기하고 자빠졌다니까? 누가 명함을 돌렸대? 거기서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200만입니다. 그러고 인사를 한 거지. 그게 선거운동이지 뭐야? 뻑하면 노무현 대통령 이름 팔고 다니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 강남 불패, 강남 불패. 강남의 아파트값이 계속 안 떨어지니까 강남에 맞춰가지고 부동산 정책 내는 바람에 다른 지역 부동산은 응? 지금 완전히 죽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누구 때문인가? 강남 때문이야. 그런데 그 청와대 국정홍보팀이라는 놈이 나이가 몇 살로 나오시나요? 200만 후보가. 그런데 그 청와대 국정홍보팀이라는 놈이 뒤에서 강남에서 아파트 팔아먹고 있다가 부동산 투기하다 걸려갔고 잘린 주제에 웬 노무현 후보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뜻 어디서 무슨 도봉 민주당 당원들이 응 허위사실 유포한다 이따위 얘기를 방송을 하고 앉아있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걸 다 소개시켜드려. 내용은 다 있는데요. 아 핵심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잠깐만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자, 하여간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이 구청장 선거할 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여간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이 구청장 선거할 때도 한명숙 후보가 지지하는 거는 200만입니다. 이러면서 지역을 돌아다닌 거야.
그래갖고 한명숙 후보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기호 2번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날 민주당 구청장 후보 바지가 찢어져서 한명숙 후보랑 만나러 가는데 막 붙잡고 뭐예요? 바지를 붙들고 막 늘어지는 바람에 응. 진짜 어디서? 예? 인재근 여사에게 손끝 하나 건드려봐. 씨.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재근 지역구에서 통진당 경선 그것도 후보가 뭐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이정희 정도 되면 안 말 안 해. 그런데 200만하고 경선 안 시켜준다고 야권연대 못한다 파토낸다. 이렇게 협박질하고 더 웃기는 것은 그 200만이가 겉으로는 야권 경선하자고 동네 사람들에게 야권 경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200만 후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이 구청장 선거할 때도 한명숙 후보가 지지하는 거는 200만입니다. 이러면서 지역을 돌아다닌 거야. 그래갖고 한명숙 후보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기호 2번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날 민주당 구청장 후보 바지가 찢어졌어. 한명숙 후보랑 만나러 가는데 막 붙잡고 뭐예요? 바지를 붙들고 막 늘어지는 바람에 응.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상 자 그날 한명숙 후보가 왔을 때 민주당 구청장 후보 그 이동진 후보의 바지를 200만이 찢어졌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문맥상 한명숙 후보가 지지하는 거는 200만이라고 하고 다녔다. 그런데 한명숙 후보가 왔을 때 2호라고 얘기를 했다. 청년이 민주당이니까 아무리 야권 단일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날 민주당 구청장 후보의 바지가 찢어졌어. 한명숙 후보랑 만나러 갔는데 막 붙들고 뭐예요? 바지를 붙들고 막 늘어지는 바람에 응 진짜 어디서? 예? 인재근 여사에게 손꼽 하나만 건드려봐. 이게 누구를 지칭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가장 이제 이 허위사실 유포해야 된 부분인데 이동진 구청장이 그 전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바지가 찢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200만 후보가 찢었다는 진술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빅매치지만 이동진 구청장이 현역 구청장으로 나온대요. 그거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후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도 200만, 뒤에도 200만. 근데 가운데는 200만하고 상관이 없다. 이 검찰과 고발인은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내동 200만 후보 얘기를 하다가 비판하다가 갑자기 그 바지 찢어진 내용만 별개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제 방송 중이거든요. 누가 까는 거 저한테 이르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1대1 대화는 차단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그 기사에 다 있으니까 또 뒤에 있습니다. 네 드디어 야권연대 드디어 대타결을 봤어요. 정말 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에서 정말 눈물겨운 양보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 1호 갔다가 함량 미달 후보하고 경선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예 거기다가 16석을 양보하고 함량 미달. 네. 전략공천 1호를 갖다가 함량 미달 후보하고 경선하라고 떼쓰는 것도 받아주고. 자, 이거 200만 후보를 얘기하는 거냐? 이건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녹취록이 나오죠. 전략공천 1호는 인재근 의원이다. 도봉갑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국어 좀 아시는 분들은 앞에 문맥상 아시죠? 누구를 뜻하는 건지. 200만 후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까 민주당의 전략공천 1호를 BJ 망치 부인님께서 누구라고 그러셨죠? 네, 도봉갑. 김근태 의원이 의원을 했던 곳이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이신 인재근 후보가 전략공천 1호였다. 자, 축하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전체 내용은 저희 그 탑 기사에 다 그대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중요한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례대표로 가라 지역구는 자기에게 양보하라 이래놓고 단체 문자를 보냈다. 이게 변명이야? 어디서 이런 짓거리를. 그래서 경선하기로 해줬더니 뭐 인재근이 비례대표로 가고 지가 지역구를 맡아야 돼? 어디서 이런.
정말 깜도 안 되는데 경선 그래 받아들이기로 해서 어따 대고 인재근은 비례대표로 가고 지는 지가 지역구를 맡아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문자로 보내. 그래놓고 변명이 단체 문자 이런 씨. 그런데 지금 어때요? 경선 그렇게 하자. 경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경선 받아들였더니 아예 비례대표로 가래. 이런 짓걸 하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내용을 했고요. 자, 예, 제보 캡처를 해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벤트 현상급을, 아, 상관없어요. 저 흥하는구나 탑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예, 녹화해서 제보해주시면 되겠고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고소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마지막 녹취록입니다. 2012년 6월입니다. 탑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남이 방송하는 거 얘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 매니저가 아무도 없나요? 네. 자, 누가 방송한다고 여기서 홍보하지 말라고요. 네.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 방송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네, 저한테 와서 누가 방송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2012년 6월입니다. 망치 부인님이 얘기 방송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나는 그때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건 여기서 여자 하나가 등장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내가 2010년에 만나 2010년 3월인가 이렇게 만나 3월인가 뭐 하여튼 2010년 지방선거 직전에 만나서 그 여자가 나를 알았다. 뭐 내용이고요. 앞에 각 당원이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한나라당 과반수를 두려워하지 말자. 민주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출마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었고요. 선관위에서 이제까지 내가 한 말을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다 사실이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공직자 비방으로 볼 거냐 아니냐를 선관위에서 이거를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문의를 했다는 거야. 요거는 좀 잘못된 건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1차적으로 선관위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요건 좀 저하고 의견이 틀리네요. 검찰에다 이게 선거법으로 애매한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판결을 해봐라. 그러니까 판단을 해봐라 라고 문의했다는 건데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자, 어떤 행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그게 법에 위반이 되는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선거위에서 1차에서 판단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검찰로 넘기는 겁니다. 검찰에서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요거는 조금 네, 견해가 다르고요. 선관위는 그날 상황을 봤거든. 선관위 앞에서 싸움박질하고 바지 찢어지고 그런 거를 봤단 말이야. 내용이고. 그러면 이걸 갖다 검찰에서 한번 문의를 해봐라.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만 검찰에서 나를 그래서 그 여자가 검찰을 고발을 했더라고. 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하고 한번 전화로 풀어라. 이게 지금 그 당에서 이게 고소거리가 안 되고 이게 고소하면 우리 당에도 문제가 된다. 응? 통진당에도 문제가 되니까 고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 전화번호 알려줬대. 나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전화번호를 검찰에 고발한 거야. 그래서 검찰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고 이건 맞고소를 해가지고 얘 인생을 완전히 내가 몇 억 뜯어낼 거라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는 앞으로 인생 망쳐놓겠다. 내가 이 여자 인생 망쳐놓고 몇 억을 뜯어낼 거야. 이거 왜냐면 그 여자가 나와 내 신랑을 모욕한 거를 여기저기 쓰고 다니는데 그 자료를 다 했더니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면 나도 인터넷 방송인이고 남편도 정치인인데 그렇게 해서 쌍욕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으로 걸면 이거는 몇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구나.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일단 소개를 해드렸는데 녹취록 BJ 망치 부인님에 대해서 이제 200만 후보 측 지지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내용 녹취록 전문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사상 최초로 공개한 거예요. 나중에 또 뉴스원이나 연합뉴스에서 단독 최초 보도 이러고 하지 마세요. 망치 부인님 그저 기소된 것도 제일 먼저 내가 보도했는데 자꾸 그냥 다른 데서 단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확보한 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BJ 망치 부인님을 기소한 건 두 개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두 가지로 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번 사건은 아주 디테일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사실은 아직 공개하지 못한 내용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음 재판이 빅매치예요. 빅매치인데, 하나만 더 그거 설명하기 전에 얘기를 할게요. BJ 망치 부인님의 남편분이시죠. 서울시 의회 현역 의원입니다. 도봉구 갑 시의원인데요. 그 다음에 지난 4.11 총선에서 인재근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었고요. 망치 부인님하고 같이. 근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2012년 3월 26일 날. 망치 부인님의 남편분께서요. 그 공개 사과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도봉갑 200만 후보님과 당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출신 서울시 의원 김용석입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 야권 단일화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야권 연대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뒤로하고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200만 후보님과 당원 여러분들을 부적합한 언행과 악의적인 표현으로 비방하고 비난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다가 통합진보당 200만 후보를 함량 미달의 정치인, 거의 비슷하죠? 망치 부인님이 얘기한 거랑. 정말 야비해. 이명박보다 밥맛 없다. 200만 후보 경력에 호남 출생이 있다는데 코미디네요. 영혼 없는 양아치 등의 악의적인 표현을 직접 쓴 바 있고, 다른 사람이 올린 멘션, 그 멘션 내용은 공당의 후보가 무슨 양아치 같은 짓입니까를 리트윗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표현은 후보님과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겼으며 매우 부적절했음은 물론 야권연대 동지적 입장에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의원인 공인으로서 야권연대의 한 축인 민주통합당 출신 도봉갑 핵심 당직자로서 더욱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멀게는 1998년부터 도봉지역 민주진보진영에서 저를 도와주셔서 지역정치를 할 수 있었고 가깝게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봉지역은 훌륭한 야권대대를 이룬 모범지역이었음에도 이번 경선과정에서 저는 정치의 도의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부적절한 언행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도봉지역의 야권연대 성과를 한순간에 허문 데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을 더 다듬고 수양하겠습니다. 200만 후보님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2012년 3월 26일 민주통합당 서울시의원 김용석. 페이스북에서 직접 제가 캡처를 한 내용이고 지금은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캡처한 거니까. 자, 이거는 본인이 올린 거예요. 그 BJ 망치 부인님 같은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있었고 망치 부인님의 남편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 사과를. 그래서 200만 후보 측에서 받아들여졌고요. 근데 BJ 망치 부인님은 끝까지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고발이 된 거예요. 제가 200만 후보 측을 취재를 한 결과 여러 차례 사과를 정정 보도, 그러니까 정정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김용석 의원은 이제 인재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이제 200만 후보 지지자들이 1인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니까 그에 사과를 했는데 부인께서는 사과를 안 하겠다. 나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뭐 무죄. 나는 전혀 그 발언에 문제가 없다라고. 남편분은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사과를 하셨고. 오히려 이제 망치 부인 발언보다는 남편분 발언도 심한 건 심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판단을 1차적으로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공문을 잠깐만요. 통합진보당에서 공문을 보냈었어요. 2012년 에어프릴 금요일 날 그 통합진보당 도봉구 위원회에서 문서보내 4월 17일이네요. 2012년 4월 17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팟캐스트 왕치부인 시사수사방 운영자에게 200만 위원장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이라고 해서 첫 번째 통합진보당 200만 위원장에 대한 허위 비방방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망치부인 누구씨는 아프리카 팟캐스트 망치부인의 시사수사당 3월 12일자 방송분에서 통합진보당 도봉구 의원의 200만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방송을 했습니다. 둘, 누구씨의 방송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망치부인의 수다방 방송을 통해서 공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비방을 함으로써 통합진보당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야권연대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셋, 이에 통합진보당 도봉구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번, 위법하고 도의에 맞지 않는 허위 비방방송에 대한 사과방송을 다음 방송분에 하십시오. 2. 200만 위원장과 도봉구 지역 당원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통합진보당 도봉구 위원회. 하면서 증거자료까지 별참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망치부인님은 두 줄로 딱, 네. 나는 200만 후보의 부동산 투기 사실에 대하여 2006년 11월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을 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무례한 메일에 매우 불쾌함을 전합니다. 라고 단 두 줄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사가 기사를 쓰면 언론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근데 언론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보도한 게 다 사실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는 게 언론사 보도를 그대로 퍼올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고 뭐 했어. 근데 언론사 내 보도가 가짜야. 그러면 그걸 퍼가가지고 얘기를 재생산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쓴다고 해서 모든 언론사에서 기사를 쓴다고 해서 100% 진실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네,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에어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이라고. 그게 또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트집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군요. 며칠이죠? 11월 6일이면 무슨 요일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재판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에 2012년 11월 6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예, 또 법정에서 재판이 있는데 증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도봉구에서는 정말 최고의 화제거리 이슈예요. 제가 그래서 좀 카메라를 좀 큰 걸 들고 가려고 나름 좀 취재한다, 취재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게끔 좀 웬만하면 좀 카메라를 좀 큰 거를 들고 가려고 좀 생각 중인데 맞게 후레쉬도 좀 찍고 그러려고 인원이 워낙 없어서 현역 도봉구청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BJ 망치부인님의 증인으로는 현역 도봉구의 현역 구청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재판장이나 다른 그 재판, 나오겠느냐, 설마. 이거는 타격이 가는 거거든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에게도 피해가 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일단은 BJ 망치부인님 변호인 측에서는 나온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초유의 일입니다. 웬만해서는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예, 선거에는 중립적이어야 될, 지방자치단체장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예, 피의자 측의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큰 건, 실제로, 뭐, 반신반하고 있어요.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대부분이, 안 나올 가능성이 한 70, 80%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동진 구청장도. 그 다음에 이제 고발인 측에서는 200만 전 수석이 그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 수석을 역임했던 홍보 수석이면 장관급 아닌가요? 수석이 그쵸? 수석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저 그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했잖아요. 예. 예. 전 수석급이 정말 이거는 조중동이나
무슨 종편이나 KBS, MBC가 취재 와야 되는 건데. 아니, 그 이제 200만 후보 측은 200만 후보가 200만 전 수석이 나온다니까요. 200만 후보의 스펙이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이고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 차관급 장관급 아닌가? 하여튼 저 홍보수석을 역임하신 분이시고요.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참 내가 안타까운 게 정읍 출신이더라고요. 으짜 스카이. 아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아우 정말 진짜 정읍 출신이야 또. 아, 좀 종편에 제보 좀 해주세요. 예. 아이고 그 참 그 또 정읍 출신이더라고. 검색을 또 취재 차원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날 또 인터뷰 좀 따려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저 인터넷 신문 사자 TV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구청장님 인터뷰 딴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빅매치입니다. 예, 현직 구청장과 전직 홍보수석님과의 빅매치! 이제 첫 번째 재판은 어떻게 보면 좀 맞배기였고, 두 번째 재판이 아무래도 이제 본 게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제보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뭐 제가 또 같은 언론사라서 제보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하긴 할 거지만 뭐 많습니다. 빅뉴스, 데일리안, 뭐 조선 TV 뭐 많잖아요. 그런 쪽에 현직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나온다는데 진보와 민주화 이거 저 뭐 민주당과 무슨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늘 보던 광경이 아니에요. 항상 보는 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었는데, 그것도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점이 불거졌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하게, 요건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알아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보수나 수구만 이런 게 아니다. 수구나 보수만 그런 게 아니다. 진보도, 민주 세력, 뭐, 진보 세력, 이것도, 다를 게 없더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다더라. 이 정도만 어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프리서버 관련된 또 제보를, 프리서버 제보는 아주 다른 제보는 안 하시는데 요거는 아주 맨날 제보해 주세요. 프리서버 드디어 고발장은 지난주 금요일날 제출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출을 했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음란방송 두 건이랑 리니지 프리서버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음란방송은 지난주에 조사를 받았고요. 자, 오늘 화요일날 이제 유명 리니지 BJ 프리서버 관련된 고발장 조서를 받습니다. 추가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뭐 이번에 또 좋은 일 한다면서 또 그분께서 항상 뭐 안 좋은 일만 있으시면 좋은 일을 하세요. 그것도 이제 뭐 1200만 원 이벤트를 하시는데, 참 희한한 게 우리를 바보로 하나 봐요. 아프리카 TV 방송국에는 자기 그 어디 서버라는 걸 빼놔요. 근데 자기 프리 서버에는 그것만 빼고 딱 그대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 그 이벤트가 똑같아, 토시아나.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에 공지 올릴 때는 그 부분만, 어느 서버에서 한다는 부분만 싹 지우고 올린단 말이죠. 이미 캡처를 했으니까 바꿔봐야 소용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곧 들어가시니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는 더 뜯고 들어가겠다는 건데,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무슨 봉사, 따뜻한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공지를 올려놨는데, 어림없다는 것,
어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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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조사받으러 가요. 네. 그분께 바칩니다. 야오! 사건 치고 수습! 사건 치고 수습! 올겨울에도 똑같은 봉사하네, 봉사하네. 1200만 불법 서버 이벤트 한다며. 그건 누가 신경 쓸까봐. 예우. 날러, 날러, 연탄 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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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 날러. 사실은 거기 가서 조사 먼저 발. 조사 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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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날러. 연탄은 나중에 나르고 조서부터 날라요. 예우. 내용도 너무 많아. 3박 4일 내용이 너무 많아. 2박 3일 1박 2일 안 돼요. 두세 번 나와야 돼. 요우. 금액만 수천 억대까지 그거 다 탈세 버벅인 거 다 내려면 어떡해? 어떡해? 날러 날러 연탄 나르지 말고 날러 날러 조서 날러 바로 날러. 예우.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연탄을 나르지 말고 조서를 날릴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고소사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소송 중인 거 좀 안 좋은 소식도 들어왔어요. 뭐 늘 좋은 소식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사건, 작년 11월에 현피해왔던 디모 씨, 업무방해 확정 판결, 벌금 이미 내셨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했던 모욕죄 70만원, 약식 기소되셨습니다. 벌금형으로. 이제 재판 신청하시면 해봐서 아시겠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재판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비모, 올해 석가탄신 날, 2012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대신 오셨다가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일단은 뭐 어제 검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나는 그냥 형사님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검사님이시더라고요. 아, 검사님이 너무 소탈해. 그래서 하셔가지고 추가 조사를 받으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앞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뒷부분을 포함시킬 거냐 해서 그거 관련된 증거자를 보내드리고, 보내드리고 나서 연락이 없네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죄를 다 인정하고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나오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재판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뭐 전과 기록이나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전과 기록 볼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뭐 곧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비모 BJ 관련된 업무방해, 그 다음에 협박죄, 누워서 숨만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명예훼손이 4건이 된다는 거. 2013년에 또 만나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검사님하고 통화를 직접 했어요. 나 고소했다는데 언제 올려나 모르겠어. 자, 그리고 리니지 BJ 아프리카 방송국에 고릴라 연대기를 올리셨는데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 벌금형으로 기소되셨고요. 근데 이제 염산테러, 그 다음에 명예훼손 또 세 건 남았죠.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 아이템 판매건까지, 고발건까지 2013년에 또 만나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아프리카TV 시사방송 하신 분, 제가 딸을 성폭행하라고 선동했다. 이거는 팀장님이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옆 사무실에 가시고 저번에 추가 진술서까지 제출했는데 어제는 또 본청 들어가셨대요. 예, 쪽지를 남겨놓긴 했는데 계속 피하시면 미워할 거야. 네. 그 시사방송 하신 분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저작권 침해 좀 큽니다. 네. 또 있죠. 미디어 오늘 건.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좀 세다는 거. 그거는 좀... 부천 원미경찰서 사이버팀이 지금 바쁘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가질 않고 있어요. 고발 3건 했기 때문에 그거 조사 마무리하면 이제 작년 그 폭행사건 그 명예훼손부터 손을 볼 거고요. 자, 나머지 이제 3건이 문제인데, 그 작년 그 크리스마스 이브 폭행사건 2건이 들어갔는데, 지금 확실한 건 못 들었는데,
일단 재물손괴죄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벌금형으로 될 거예요.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폭행 관련해서는 검사가 일단 검사님이 여자 검사님인데 일단은 증거 불충분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항고하면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재판에서 입증할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검사분이 계속해서 좀 뭐 거짓말 초반부터 거짓말 탐지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아마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 바로 기소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그 항고를 하면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예. 무조건. 그거죠. 직접 때린 증거가 없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동일한 판례, 이거와 같은 판례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검사분께서 뭐 이런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고 아직 젊으시더라고요, 검사님께서. 근데 그거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재판 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재판으로 가게 되니까 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재물손괴죄는 인정이 됐습니다. 일부 인정이 됐고요. 명예훼손은 타 BJ랑 같이 조만간 제출을 할 예정이고 판례로 발음을 해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무고죄 부분도 그 일부 베스트 근데 그 담당 형사가 여성분이세요. 상당히 애초부터 좀 편파적이라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증거자를 굳이 확인을 안 하겠대요. 예, 그 먼 농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의를 했고요. 일단 담당 팀장님한테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검찰로 넘겨버렸대요 이미. 근데 검찰로 넘겨도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경찰서에 해당 그 형사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을 할 겁니다. 징계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찰에 넘어갔다고 끝난 거 아니니까 해당 검사실에 제대로 된 수사를 요청을 할 거고 아니 중요한 증거 자료인데 굳이 안 보겠대요.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가 명예훼손했다라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건 다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제출한 증거 자료가 조작된 증거 자료인데 그 자료를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담당 형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 조작된 증거 자료가 외부에 자기가 조작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얻은 거다. 그럼 외부에 지금도 올려져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조작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 안 해요. 담당 여형사. 근데 끝날 줄 알고 내가 병신인 줄 알고 어림도 없죠. 예, 증거 자료 조작됐다는 것은 이미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조작된 증거 자료라는 것은 그 여자 BJ가 명예훼손할 때 경찰하고 검찰에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무혐의, 죄가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난 거고 검사가 기소 그 한 두 개입니다. 기소하거나 기소하면 구약 시 구공판, 기소 안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세 가지.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그 무혐의, 증거 불충분. 세 번째는 죄가 안 됨.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재 구속 요건이 안 되는 거야. 세 개밖에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무혐의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면 아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무죄, 그러니까 무혐의, 그러니까 죄가 없다, 기소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검찰에서 판단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혐의하고 가로치고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면 아 이 새끼가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안 됐나 보다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증거 불충분이라는 얘기가. 뭔가 착각하시는데. 그래서 그 두 건이 약간 삐근 났는데 뭐 유신 성격 아시다시피 끝까지 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추가로 소제기할 부분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오늘 기사 그 시사방송하는 분들 관련해서 그 미디어 오늘 대표 편집국장 기자님 그 허위 제보하신 분 방송 다 녹화됐으니까 그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사건 폭행 사건 관련해서 유신이 뭐 게이다 남자 좋아한다 수사기관 할 때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 당사자와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함께 했던 아프리카티 베스트 BJ 모 남성 BJ와 여자친구 그 세 분을 조만간 증거자료 정리해가지고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아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추가는 하나씩 하나씩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시죠? 어제. 네, 어제 뒤통수 치신 분 방송하신 자료. 예, 가지고 있거든요. 예상은 하셨잖아요. 그쵸? 예상은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예외 없이 경찰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등 돌린 사람, 추잡스럽게 붙잡으려 하거나, 뭐 설득시키려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이었으면 서운한 점을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럴 사람이었으면. 예, 저는, 뒤통수 치거나, 먼저 등 돌리거나,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단 조금의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합의 없고요. 합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글 쓴 거나 이런 자료 다 캡처해 놨거든요. 저희 사다TV에 끼친 내용까지 민사까지 검토를 해서 몇 주 동안 아주 악착같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 혐의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모아서 소송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인터넷진흥원에 허위 신고하신 분, 저희 그 보안 서버가 인증이 안 됐다라고 허위 신고하신 분, 그리고 기자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게시판에 글 쓰신 분들 다 캡처를 해놨고요. 예, 조만간 저는 안 봐도 돼요. 뭐 착각하시는데 경찰서에서 저볼 일 많이 없습니다. 대질신문 빼고는. 증거 자료가 확실하면 저는 대질 신문 할 필요도 없어요. 해킹 사건은 역시나 좀 약간 지지 부분 하고요. 예. 담당 형사가 저하고 워낙 안 맞는 분이라서 수사를 아예 안 하시는지, 정 안 되면은 그 팀장님한테 바꿔달라고 하려고요.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세요. 예. 담당 형사 도저히 수사를 해도 안 나오면 담당 수사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줍니다. 제도가 그래요. 검사님도 안 맞으면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도가 다 있습니다. 판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어렵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단계는 어렵지만 바꿔줄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도 제도를 알아놓으세요. 독단적으로 수사관이 자기 멋대로 막 해버리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무고죄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검찰은 폭행죄가 그렇고요. 분명히 누가 봐도 저거는 정황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재판을 해야죠. 뭐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재판을 해서 하고요. 뭐 저는 뭐 구약식이 제일 편하긴 한데 공판으로 간다 그러면 뭐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마음을 좀 바로 잡았습니다. 뭐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고요. 예. 늘 제가 뭐 반복이잖아요, 누구 말대로. 예.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유신이 사자TV 메인인 거, 사자TV 대표인 거, 예. 재정이나 이런 것들 다 책임져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제 어깨나 제 머릿속에 예. 항상 있는 짐은 제가 그걸 벗어내려면 방송을 그만두는 거니까, 사자TV를.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숨기는 거죠. 예, 즐겁게 방송하면서 숨기면서 방송을 하는 거죠. 예, 안 있는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신나는 것처럼. 그래야 되니까 방송할 때는. 그걸 원하고 대부분들이.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예, 투정도 부리고 힘든 것도 내색도 하고요. 예. 또 이겨내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예. 예, 이겨내지 못하면, 예. 뭐 실패하는 거고, 내 인생에. 예. 누구 말대로 망하는 거고요. 예.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 힘들어도 하고, 고민도 하고, 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 이 투카 사건은 제가 이미 정모 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죠?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만나는 거 좀 슬프죠, 그렇죠? 아, 그 다 뒤통수 칠 거 다 예고하면서 다 알고 만나면 얼마나. 그런데도 마지막이니까, 예, 마지막 만남이니까, 예, 그렇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아, 일단은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취재는 가고요. 11월 6일날 7호선 타고 갑니다. 7호선 타고 갑니다. 지하철에서 방송 키고 갈까? 나만 비추면 상관없잖아. 어차피 노트북이니까. 그쵸?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친구가 돼주실려나요? 저기 뭐야, 그 와이브로 에그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유스트림으로 중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축하 얘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축하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것도 없어요. 자, 근데 어우, 홍군보가 예, 우리 투카 파동을 다 감싸줘 버렸어. 홍군보 고마워. 홍군보 고마워. 홍군보 사건이 다 밑줘 묻어 버렸어. 아, 군보밖에 없다니까. 내가 좀 이뻐라 해요, 홍군보도. 자, 그 투카 사건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십몇 년 전에 투카를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제가 이제 세이캐스트 방송할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냥 뭐 저희 방송 들어와서 그 정도? 뭐 연락하고 막 이런 사이는 아니었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오다가 어느 날 정읍에 있을 때, 십몇 년 전 얘기예요. 음악 라디오 할 때. 갑자기 저한테 놀러 가도 되냐, 간절하게. 아, 근데 나도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뭐 하루 있다 가겠지. 그래서, 그래, 와라. 왔어요. 안 가네. 안 가요. 부모님 뭐라고 안 하시는데, 나도 지금, 나 방송한다고 돈 안 되는 일 하고 있는데, 졸라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이 오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며칠을 묵었어요. 그 다음에 내장산 또 가보고 싶다고 해서, 내장산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이제, 너무 안 가니까, 가야지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연락이 한 몇 년간 안 됐어. 그 이후로 몇 년간 안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투카라는 이름을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아, 햇님, 잘 지내셨냐고? 누구지? 예전에 뭐, 세이 하실 때, 그때 왔던 동생, 잘 지냈어? 그렇게 가끔 아프리카 TV 매니저도 아니고요. 아프리카 TV에 가끔 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저희 집에 그래도 며칠 자고 갔던 인연이 있으니까. 그다음 그때 또 뭐 우리 정모 때 한번 나왔었고 서울에서 정모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좀 자주 오더라고. 이제 그때가 다음 팟으로 제가 아마 옮겨갈 때쯤이었을 거예요. 아프리카 TV에 할 때쯤에는 매니저급도 아니었고. 근데 다음 팟 왔는데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 얘가. 그래서 다음 팟에서 매니저를 줬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복귀하면서 아프리카 복귀 1월 1일을 하는데 별풍선을 하나도 안 쐈어, 매니저인데. 예? 그 악독한 크샤트리아도 쐈는데 그 악독한 안티 출신 하나도 안 쏘. 그래서 어떻게 결제를 해가지고 매니저를 줬어요. 3월달까지 1월에 3월달까지 별풍선 한 11개 쌌나?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그 부천에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저 때문에 부천에 로망이 있었던 게 아니야. 걔는 여자친구를 보러 매주 왔어요. 거의 매주 2주에 한 번. 여자친구가 부천에서 뭐 학원 강사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매주 와가지고 사진을 이제 보여줘요. 제가 올리고, 올리는데, 막 온갖 맛있는 건 여자친구가 다 사준 거야. 울산에서 올라와서. 근데, 이제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그 전날에 시간이 남는 거야. 이제 딱 보니까 내가 스튜디오에서 이제 자는 건 안 된다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눈치를 보니까, 재워달라는 눈치예요. 근데, 진짜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무 빈손으로. 빈손으로 와가지고 제가 차 사주고 밥 사주고 그 내가 여기서 스튜디오 있다가 아 미안하다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일 때문에 자고 가는 건 힘들다 줬고 잘 때도 위층 가보면 알지만 졸라 좁아요 잘 때가 이불도 별로 없고 이불도 없어요 거의 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거지상을 쓰고 가더라고 일단은 그러니까 나 만나러 온 게 아니야 여자친구 만나러 왔지 여자친구는 졸라 비싼 데 가가지고
이쁘다고 사진 찍어놓고 막 보여줘 자랑하면서 나한테는 내가 뭘 이렇게 받았길래 투카한테 나 받은 거 없어요 투카한테 나 추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나도 밥을 먹어가지고 혼자 먹었던가 아무튼 밥을 사줬나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 밥을 먹고 왔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차 사주고 스튜디오 잠깐 구경하다가 갔어요. 그것뿐이야. 그 이후로 여자친구한테는 별 비싼 거 선물이라는 거 다 사주고 돈 아낌없이 내가 그래서 고추새끼들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야. 동생들은 농담 반입니다. 지 여자친구 있을 때는 나는 신경도 안 써. 지들끼리 밤새고 어디 갔을까? 갔을 거 아니야. 여자친구랑은 설마 PC방에서 있었겠어? 갔을 거 아니야. 여자친구랑 설마 PC방에서 여자친구랑 잤을 건 아니야. 아니지 않나. 그렇잖아요. 다 성인인데. 나한테는 10원 한 푼 안 썼어. 그런 애야. 내 그거를 차별하는 사람도 아니고 와서 밥 사주고 술 사줬으면 됐지. 차비 내놔라. 잠 안 재줬다. 아니 지 여자친구한테는 10만 원이고 몇십만 원이고 아낌없이 다 쓴 사람이 형한테는 몇 년 만에 오면서 빈손으로 달랑달랑 와가지고 잠 재워줘요. 아 근데 내가 재워줄 수 있으면 재워줬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몸 상태가. 손님을 받을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도 막 우거지상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투카와의 저의 관계예요. 그리고 투카가 형 음악 필요한 거면 얘기하세요. 이 음악 어때요? 그래서 음악 몇 곡 보내줬고 어떤 거 파일 찾고 있으면 투카가 몇 번 보내줬습니다. 추천작으로. 그게 전부예요. 저희의 관계가. 도대체 뭐가 서운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저한테 형, 재워주면 안 돼요? 내가 사정을 했어요. 분명히 악플러들 얘기 날 거니까 전날 오지 말고 당일날 와라. 다음날은 어떻게 해볼게. 다음날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어차피 술 먹고 밤 살 거니까. 사정을 했어요. 내가 붙잡고 1대1 대화로. 그거는 얘기가 안 돼. 내가 투카야, 그날 내가 클린 정모하면 밤샐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일이 있어. 그날 꼭 넘겨야 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오면 너를 재워줄 수가 없는데 그 클린 정모하는 날 오면 안 되냐? 다음 날은 어떻게 뭐 술 먹고 그럴 테니까 될 것 같은데 사정을 했어요. 제가 1대1 대화로.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근데 자기가 온 거야 그냥. 기습적으로 나는 당일날 왔으면 얘 형 그럼 당일날로 맞춰볼게 라고 차 알아볼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당일날 온 거야. 그리고 나 PC방이에요 라고 사람들한테 다 홍보하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엿먹이려고 한 건데 대놓고 엿먹이려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어떻게 막아요. 응?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 투카한테 제가 뭐 돈 받은 것도 없고요. 뭐 은혜 입은 것도 없어요. 심지어 걔가 우리 집에서 고향집에서 자고 가고 정모 때 다 모르는 사람인데 챙겨주고 그 십몇 년 전에 왔을 때도 저번에 왔을 때 여자친구 만나러 가서 여자친구한테 돈 다 쓰는 거 알면서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집이 여관방입니까?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몇십만 원 다 쓰고 그렇잖아요. 여자친구 만날 때는 여관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이 사정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데 이해가 안 돼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알아요. 시청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나 저 스튜디오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못 가는 곳입니다. 본인들이 설명을 해. 투카가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본인 손가락으로. 근데 본인은 어기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정을 안 했거나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나쁜 놈이지. 투카야, 내가 그날은 안 돼. 새벽까지 내가 그날 2시간 자고 갔어요. 클린 정모에 나는. 투카는 PC방이지만 그냥 뻗어서 몇 시간 자고. 투카가 그랬어요. 형님, 몇 시간 잤어요? 2시간밖에 많이 못 잤죠? 본인이 나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더라고, 건강을. 나는 2시간 자고 갔거든요. 일 다 하고 정리하고 자료 정리해가지고 보내고.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도대체 투카한테 미안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날 와서 아침에 밥 사주고 지하철 다 찍어서 가서 커피 사주고 그 다음에 콧봉이 와가지고 내가 없을 때 와가지고는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밥 먹는데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단골집이라서 콧봉이 그냥 계산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따가 온다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 새벽까지 기다린 거예요. 콧봉이 고마워서 다른 사람 신경 쓴 게 아니라 너무 막 운전해주고 한 팔 다쳤는데 에? 그래가지고 밥 사주고 그다음에 그 콧봉 올 때까지 밤 뭐 몇 시야? 7시부터 아니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내가 술하고 안주를 먹였어요. 그럼 된 거 아니야? 몇 시간을 새우튀김, 루팡치킨, 오뎅탕 먹였으면 되잖아. 밥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배부르게 그 사람들이 배불러가지고 죽게 먹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콧봉이 또 1시 반에 대한불닭발 가가지고 불닭발 시켜주고 도대체 어느 정도 손님 대접을 받아야 서운하지가 않은지. 예?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아야 매니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니 손님으로 온 사람이 콧봉은 매니저도 아니야. 오히려 맨날 뭐 이상한 얘기한다고 구박받고 한 팔 기부수했는데 운전해줘. 부천까지 차 막히는데. 짜증 한번 안 내었어요. 짜증 한번. 자기 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짜증 한번 안 내고 와가지고 밥 먹고 밥 계산하고 가서 형 꼭 기다려요. 의리 지켜야 돼요. 어? 나 올 거야. 여자친구 와가지고 피곤한 내색 없이 새벽 4시까지 웃으면서 계속 분위기 리드하고. 내가 코펑한테 미안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야 됩니까? 코펑 생색 하나도 안 나고 저번에 전화 통화해가지고 형 여자친구가 뭐 이제 형 좋게 생각한대요. 언제 한번 또 술 드실래요? 도대체 나를 10년 넘게 알고 있던 사람과 아주 가끔 전화해서 나 디스하던 코펑과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내가 한 말 중에 거짓말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저는 상관없어요. 투카가 나하고 전화통화해가지고 배틀하자고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내가 투카에게 받은 거라고는 음악 파일 이거 썼으면 좋겠다. 투카 이런 파일 구할 수 있냐? 그 정도. 다음에 뭐 보고 싶은 영상 있는데 구해줄 수 있냐? 그 정도. 그 다음에 매니저가 재능기부라고 하는데요. 매니저 제 조카도 해요. 매니저분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매니저가 아니라 13개 방을 관리했다니까 혼자. 이 방 저 혼자도 관리해요. 아마 크샤님도 다 알 거예요. 매니저분들도. 이거 나 혼자도 관리돼요. 요거 하나는. 몇 명이나 있다. 아프리카 TV 수천 명 볼 때 만 명 넘을 때도 제가 관리했어요. 매니저 다 내리고. 매니저들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수천 명 볼 때도. 내가 무슨 매니저들의 피를 빨아먹고 다른 그 별창녀, 별창남 매니저들 별풍선수와 팸 가입하려면 돈 내야 돼. 어? 집에 청소해. 와가지고 형님 하면서 심부름해야 돼. 내가 정모해서 그랬어요? 내가 팬 정모나 클린 정모해서 그랬어요? 심부름 시키고? 그랬으면 증거를 대세요. 저 뮤직비디오 촬영 갔을 때 저 주인공이잖아요. 식사 같이 하는데 그 춤춰주신 분들 다 물 따라주고 젓가락 드리고 닦아드리고 다 했어요. 저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 아니에요. 연예인병 걸린 사람 아니야. 응? 그 콧봉 여자친구분이 보셨지만 방송에서는 딱딱하고 뭔가 좀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술자리 가면 그냥 순둥이에요. 농담해도 받아주고 분위기 띄우려고 어줍지 않은 농담하고 팬정모 나오신 분들은 다 알텐데 왜 거짓말을 하나 모르겠어요. 자 투카님 안 좋게 그만두셔서 매니저 열심히 하신 걸로는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매니저를 열심히 한 거랑 지금 한 방으로 다 날린 거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과거가 현재나 현재 ING가 돼야 과거가 빛나는 거지. 과거에 매니저 잘했는데 이제 뒤통수 치고 아예
어? 엿먹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아, 좋게 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좋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있는 얘기만 하잖아요. 내가 없는 얘기 지원했어요? 없는 얘기 지원했으면 고소하세요. 저는 없는 얘기 한 거 고소할 거니까. 매니저가, 매니저는 시청자라니까요? 왜 안 믿어요, 내 말을? 매니저고 일반 시청자하고 똑같아요. 그분들이 오래 왔었고, 어느 정도 안면이 띄었기 때문에 매니저를 드린 거지, 그분들한테 제가, 그분들이 저한테 목숨을 걸 것도 제가 그분들한테 목숨을 걸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도 애청자일 뿐이에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플로 집단이 툭하만 빼가면 유신이 붕괴할 거다라고 상상을 한 거죠. 글쎄요. 사건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거기까지는 일단은 지금까지의 팩트를 말씀드렸고요. 네, 투카한테 술 한잔 얻어먹어본 적 없고 뭐 하나 얻어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투카 올라와서 뭐 쓰는 비용은 제가 다 부담을 했고요. 네, 뭐 투카한테 뭐 차비 못 줬다, 잠 못 재워줬다. 35살 먹었습니다. 내가 35살 먹어서 다른 데서 안 재워준다고 뭐라고 그랬으면 병신이라고 소리 들었을 거예요. 내가 35살 처먹고 병신이라고. 그렇잖아요. 어떤 팬이 저한테 뭐 간식 보내주면 와 구걸하네 얻어먹네 병신새끼가 나이 37살 처먹고 35살 처먹고 그랬거든요. 2년 전에 그랬어요. 그냥 시청자가 유신님 뭐 간식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소 좀 알려 주소 알려주면 와 35살 처먹은 새끼가 곧 40인 새끼가 얻어먹고 다니네 이 얘기 들어먹었다니까 내가. 매니저분들이 목격하셨잖아요. 왜 사람마다 사람마다 왜 그거 적용을 안 해요? 2년 전에 그 얘기에서 나한테 35살 처먹고 뭐 받아 처먹네 뭐 선물 받아 처먹네 그런다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자기 뭐 방송하는데 뭐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코벌레도 마찬가지고 우리 매니저 누가 아마 크샤트리아니 크샤트리아가 제일 잘 알걸요. 저 코벌레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코벌레가 그렇게 와가지고 뭐 스승님 했는데 코벌레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 홍보해 준 적도 없고 전 매니저든 누구든 후원자든 방송하는 거 도움 못 줘요. 자기 스스로 해야지. 자기 걸로 해야 오래가지. 남의 걸로 남의 거 베끼고 남의 도움으로 인기 얻는 거 그거 모래성이에요. 내가 누구 도움으로 인기를 얻었나? 맨날 사람들이 그래요. 소닉 때문에 떴다고. 나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납득을 해요. 근데 노는 대학에 스카웃 될 때 내가 조건이 더 좋았거든요. 저는 국장이었고 소닉은 그냥 BJ였고 받았어도 내가 50만을 더 받았어요. 국장이 총권 모든 노는 대학에 총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에이스로 키우는 건 소닉이었지만 네. 사실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50 더 받았어요. 네. 50 더 받았어요. 예, 스카웃이 됐어도. 그리고 스카웃 될 당시에 시청자 수 동접자도 제가 더 많았고요. 예. 신의 손 스타리그가요. 그리고 저희 그 방송국의 데이터도 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애청자 수라든가 모든 것에서 앞서. 그래서 저희 제3세계로 노는 대학 본방송 결정이 된 거예요. 데이터가 많아서 관리도 잘 되고. 자, 그러면 제가 노는 대학 들어가서 한 일이 없느냐? 노는 대학 대상 받은 거 솔직히 소닉하고 저는 끝장 토론할 수도 있어요. 소닉 혼자 있었으면 됐을까요? 왜 그 이후로는 죽었을까요? 10위권에도 못 들어오고. 노는 대학 20위권, 30위권에 있었잖아요. 소이짱 사쿠라 들어가고 나서. 그 나이스 게임 TV 그 대표하던 분까지 영입해가지고 야심차게 했는데, 예? 그거를 입증을 하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나 있을 때는 대상 받고 사관왕 받고 항시 10위권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는 나와가지고 유신쇼.com 토크쇼 유신쇼 하나로 아프리카 평정했잖아요. 유신쇼 토크쇼로 유신쇼 토크쇼로 전화객으로 평정해가지고 동접자 7, 8천 명에다가 도방까지 합치면 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만 명은 지금하고 만 명이 틀려요. 그때는 방폭 버그도 있었고요. 테러 중계방 버그 장난 아니었거든요. 중계방이 안 만들어져. 이방해야 돼.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가지고 오죽하면 저희가 어떻게 방송을 했냐면 저희 소속 BJ들이 중계방을 만들었어요. 캡처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체 중계방 에러가 버그가 너무 심해가지고 방이 안 만들어져서 저희 소속 BJ들이 500명 방을 다 만들었어요. 그때 막 라떼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속 BJ들이 제 방송 시간에는 예, 캡처를 해가지고 500명 방을 다 캡처해서 만들 촛불 집회 때도 그렇게 만들었죠. 촛불 집회 때까지 중계방 버그가 있었어요. 지금의 만명과 그때는 모바일 방송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모바일 방송도 없었고 방폭도 잘 됐고 중계방 버그 때문에 중계방도 안 됐어요. 그거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망치 부인님이나 올해 방송한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잘하실 겁니다. 그때 만 명이면 지금의 비견을 못하죠. 제자랑 좀 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로 나온 건가. 아무튼 이번 유신 뒤통수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제보를 받았어요. 뭐 이제 암암리에 유신계리나 이런 쪽에 유신도 이제 곧 있으면 한번 당해볼 거다. 각오해라. 문자도 왔었고요. 문자도 왔었고 메일도 왔었고요. 근데 뭐 무슨 일인가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갑인사랑이라는 분을 신뢰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처음 와가지고 왜냐하면 몇 달 전에 불과 BJ 망치부인님 방에서 저를 엄청나게 까셨거든요. 별풍선을 엄청나게 쏘시면서. 근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별풍선을 많이 쏜 사람은 입장이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 어차피 뭐 와서 자발적인 정규구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한 거죠. 저희 방에 와서 작업을 해가지고 1대1 대화라는 게 있으니까 은근히 승규님을 견제하더라고요. 갑인사랑님이. 근데 제가 레벨업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좀 아 이거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별로 그래서 VIP까지 올려주고 원래 그 정도 후원을 하면 매니저를 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매니저분들 중에서.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의심이 갔고 일단. 근데 이제 그 몇 달 동안 두 달 정도 두 달 동안 매니저들 중에서 영입 대상을 물색을 했던 거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갑인사랑이 채팅창에서 욕을 합니다. 막말을 하고 매니저들이 막 그 고만하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통화하고 있을 때. 근데 갑자기 투카가 강퇴를 합니다.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예, 일반 시청자들은 강퇴를 많이 했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급이 있고 이런 분들은 걔가 이렇게 쉽게 강퇴하거나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VIP니까. 근데 갑자기 강퇴를 하더라고요. 그때 감이 왔죠. 아 얘가 간택이 됐구나. 그러니까 좀 안 친한 척 하면서 경계를 두면서. 그래서 일단은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어제 거사가 오기 전까지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냐? 의심 가는 사람은 있는데 확신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해야 확신이 되는 거고 누구냐라고 봤는데 그때 정모 때 클린 정모 때 확신을 가졌죠. 예. 그때까지는 확실은 없었는데 일단은 의심되는 사람은 몇 명 있는데 분명히 자금을 대는 사람은 갑인사랑이나 뭐 소림축구단이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정모 때 굳이 제가 웬만한 게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면 들어주거든요. 킹캐님 같은 경우에도 그 약속 시간을 잡는데 제 편의에 맞춰주셨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신님 편의에 맞춰주세요. 대부분 저희 제휴사나 협력사 대표님들도 유신님 편한 시간이 언젠가요? 물어봅니다. 대부분이요. 밤늦게까지 방송하는 걸 아시니까. 근데 굳이 내가 전날은 안 된다. 전날은 안 된다. 내가 꼭 이거 전달해 그 할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넘겨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굳이 금요일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해서 토요일날 아침에 보자 서울에서. 예 형님 알겠습니다. 근데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했거든요. 이거 분명히 욕 나올 거다 욕설. 너 PC방에서 자고 바로 옆인데
PC방에서 재우면 분명히, 아니, 집회에서 김밥 먹었다고 5년을 까는 놈들인데, 분명히 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요, 형님. 토요일 날 새벽에 알아서 차 알아볼게 라고 했는데, 갑자기 혼자 독단적 결정에서 올라와 버린 거예요. 또! 올라온 걸 어떡해? 형, 근처에 PC방입니다. 채팅창에서 사람들 보라고. 확신했죠. 예구나. 그 거사의, 얘 거사의 핵심은 예구나.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고양이를 꺼내가지고 이쁘니까 찍어요. 같이 이렇게 껴안고. 예전에 이종미 선수나, 손님이 오면 고양이들이 뛰어다니면 장난이 아니고 네 마리라서. 그래서 그, 이제, 운동시킬 때나 잠깐 열어놓을 때는 손님 없을 때, 방송 안 할 때 열어놓거든요. 근데, 유독 철창에 있는 애가 좀 애타게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 찍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젯밤 방송에다가, 보세요. 이렇게 가도 키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니까, 계속 화면을 보는 거야. 내가 그때도 작업을, 아침에 와가지고 작업을 급하게 못한 게 있어서 하고 있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화면을. 야, 투카 이거 화면 보면 안 된다. 내가 작업하는 거라 보면 안 된다. 어, 예, 알았어요, 형님. 또 보고, 지나가면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고개를 앞으로 가가지고. 내가 보면 안 된다고, 내가 그거 코바람도 기억할 거예요. 코바람한테도 얘기를 했어, 대놓고. 이거 보면 안 된다. 손님용 PC에서 자가고, 이거는 내가 형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보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쳐다보더라고, 작업을 할 때가. 그래서, 확신을 가졌죠. 확신을 가져서, 아유, 또 올 게 왔구나. 예전에 뭐, 뽕순아 사태도 있었고, BJ 인진 사태도 있었고, 뭐, 수 없는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뭐, 올 게 왔구나. 아, 가빈사랑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한 사람이 얘구나. 확신을 가졌고, 확신을 가졌고,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밥 챙겨주고, 뭐, 술 먹을 때 웃으면서 먹고, 쿠폰까지 마치고, PC방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진짜 평상시에 보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니까, 스튜디오에서 잠깐, 뭐, 자고 가는 거야, 뭐, 어떻게 했나 하고,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오자마자, 아, 형님, 저 차 다닐 동안, 차 다니면, 이, 박근혜 형님이랑, 뭐, PC방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그냥 자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 그리고 영화 여러 가지 봐서 다시 볼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가 몇 년 만에 다시 인연이 돼서 만났지만 계획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초반은 모르겠어요. 초반에 이렇게 뒤통수를 깔지는 몰랐겠지만 일단은 예, 예전에 뭐 저를 많이 했잖아요. 뭐 돈 때문에, 룸사롱 때문에, 여자 게스트 때문에. 많은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미움이나 이런 거 남길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책임질 부분만 책임을 지어요. 제가 투카의 관계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어제 방송을 포함해서 투카가 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법적이든, 어떤 책임이든 져야 되는 것이고, 냉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서운한 게 있으면, 아, 세상에 나는 이제 처음이라 35살짜리가 안 재워졌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37년 만에 늘 겪지만 36년 만에 저희 집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당했지만 진짜 살다 살다가 별의별 경우를 다 당하는 거니까 예, 저는 미안한 것도 없고요. 예, 저한테 뭐 다른 건 미안할 게 없어요. 예, 그냥 뭐 사다TV에서 방송 애청하다가 이제 떠나간 거니까 뭐 어디서 방송을 하든 잘 보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더 볼 일은 없겠죠 이제. 예. 예. 아마 그 조만간 킹캣님이나 크샤트리아나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투카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 안 하셔도 배신자는 아니지만 꼭 연락이 와요. 예. 99% 연락이 옵니다. 하소연하면서 예. 메신저나 이런 쪽으로 꼭 아마 승규님한테 갈 수도 있고 예, 그 상담으로 아마 1대1 대화나 이런 게 꼭 갈 거니까 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거 말 나와가지고 안 갈 수도 있고 자 대단히 열심히 준비를 하셨지만 예,
오히려 유신의 시청자 수만 급등을 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라이트. 자, 세이캐스트 동접자가 세이캐스트 방송사상 649명. 네. 뭐 다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세이캐스트 방송사상 649명의 동접자, 그리고 유스트림은 60명, 유튜브는 157명. 네. 그러면 200명, 800명, 850 독립 서버까지 합치면은 아유, 평소에 아주 3분의 1을 늘려주셨어요. 예. 네. 항상 그 800선이었는데 1000선을 넘겨주셨네요. 네. 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신쇼예요. 사자TV 유신쇼에서는 매니저나 시청자나 똑같다. 네. 아, 뭐 시청자라고 해서 매니저라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그런 거 없고요. 저희 방송에 알게 모르게 많은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한테 특혜 준 거 없습니다. 오늘 자발적인 정기구독 하신 분한테 제가 전화 한번, 문자 한번 드린 적 없어요. 혹시라도 일반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그 후원하신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아, 얘가 뭐 팬 관리하나? 더 많이 쏠라고 팬 관리하나? 그런 생각 드실까봐 철저하게 저는 15년차 동안 절대로 특별하게 후원자 많이 후원한다고 특별 관리한 적 없고요. 예. 뭐 승규님 같은 경우에도 많은 후원을 했기 때문에 착각이에요. 승규님은 지금은 바쁘시지만 해외 돌아다니시느라고 저희 사자TV 일을 도와줄 2, 3개월 동안은 자기 일처럼 하셨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뭐 후원의 금액을 떠나서 자기 일처럼 못해요, 그렇게. 예. 사자TV 때문에 7년 만에 코딩을 하셨어요. 7년 만에. 진짜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코딩이라는 게 이미지 전체 된 거를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넣어야 돼요. 링크 값이랑. 그걸 밤새면서 사자TV 시청자를 위해서 7년 만에 그 코딩을 손에 잡고 며칠 밤을 새면서 한땀한땀 한땀 진짜로 이 플레이어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건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승규님한테는 뒤통수가 아니라 삼통수를 채워도 예. 그러니까 유신에게 기여가 아니라 사자TV에게 그렇게 시청자분들한테 기여를 한 거예요. 예. 기여를 한 거고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자TV 시청자분들이 오래오래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바쁘셔서 자주 못 와요. 예. 그거는 변함없는 부분이고 저는 투카도 모를 리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게임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한번 선택했으면 그 길로 가야 돼요. 뒤돌아보지도 말고 인연이라는 게 참 있기는 쉬워도요. 이게 끊어지면은 참 이게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인간관계 할 때 사람들은 쉽게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요. 예, 쉽게 판단을 하질 않습니다. 예, 이미 뒤통수 맞을 거 알면서도 예, 밥 챙겨주고 커피 챙겨주고 술 챙겨주고 예, 그런 형의 마음이 예, 그렇게 클린 정모 나왔다가 저렇게 모임해가지고 뒤통수 칠 거를 다 이미 계획을 하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키지예요. 클린 정모 하루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무단으로 온 날부터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의 패키지는 이어지는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벌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시간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김밥 천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콧방구도 안 킨다니까. 그 동영상 예전에 전체본 다 공개됐어요. 2부를 해야 되나? 2부 하기에는 오늘 구독자가 너무 적어요. 2부 하기에는 구독자가 너무 적어. 고민을 좀 전화 2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뉴스 가기는 또 못했잖아요. 예, 전화 하기에는 2부 하기에는 조금 네,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김밥천국
그거 충무김밥을 바뀌었잖아요. 자, 저는 가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느 집회도 대가를 지불하거나 밥을 사주진 않습니다. 그거는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광우병 촛불 집회나 뭐 많은 그 촛불 집회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촛불 집회 주최에서 밥을 주거나 음료수를 주거나 아니면 무슨 교통비를 주거나 이거는 불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구 꼴통 보수 집회에서는 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건 뭐 다 아시는 거죠.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수구 꼴통 보수 집회에서나 밥 사주고 교통비 주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사람들 데려오지 정상적인 집회 합법적인 집회 신고를 하고 하는 집회에서는 식사, 음료, 교통비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습니다. 뭐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인정이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경제적으로 지금하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과설. 촛불 집회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증거를 대십시오. 5천만을 벌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한 에스모 베스트 BJ가 형사 처벌됐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했다고요. 제가 유리하죠? 그 5천만을 벌었네, 뭐 기금을 마련해서 수천만을 뜯어냈네, 이 주장을 했던 수천 명을 모아놓고 그 주장을 했던 대장 BJ가 사법 처리가 됐어요. 에스모 BJ가. 예. 서모 BJ가. 그러니까 제가 촛불 집회에서 그만큼 벌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럼 제가 방송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극곰이 저를 도와줬고 라면도 도와줬고 많은 분들이 도와줬는데 북극곰하고 제가 그 지금 저 카메라 예. 그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를 살 때 통장이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북극곰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 어떻게 생활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장비에 투자하시면 노트북 배터리 뭐 30만 원 가까운 거 4개인가를 샀고요. 그것 때문에 중계하려고. 카메라 배터리도 4~5개를 샀고요. 충전기까지 샀고요. 그래서 인진이가 캠프 갈 때마다 그 빌려갔죠. 배터리. 이제 못 빌려가죠. 그럴 정도로 장비에 투자를 했고 그 내역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공개를 했고요. 서모 BJ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에서 유신이 번 돈 없었고 촛불 집회 끝냈을 때 제 통장에는 한 달 임대료밖에 없었습니다. 식비도 없었고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입증을 해주십시오. 분명히 한 달밖에 없었고 제가 그때 당시 북극곰한테 하소연한 기억이 있어요.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촛불 집회를 그만뒀던 이유도 통장에 한 달 임대료밖에 없는데 밥값도 없어요. 교통비도 없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클린 캠페인 그때 당시 집회할 때 당시에는 촛불 집회 자금이 남아있는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한 달 정지 먹었었고 그때 당시에는 베스트 BJ밖에 별풍선을 못 받았습니다. 베스트 BJ밖에 별풍선을 못 받았어요. 근데 베스트 BJ도 7개월 동안 박탈 중이었고요. 변명하는 거 아니면 사실을 그냥 진술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일부 마지막으로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카드로 돌려막기 했을 때 우리 카드로. 근데 그때 당시에 난장TV 팀장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기로 하고 컴퓨터를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밀린 돈 갚기 바빴었고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집회 때는 식사하거나 그럴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음료수 정도만 제공을 했고요. 그 목마른 분들 위해서. 그때 집회가 끝났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8명. 8명이에요. 기억하여.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저 포함 8명이었고요. 2명의 청소년은 늦게 왔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창피했다고. 예, 그때 아마 개였을 거예요. 그 누구더라? 흑돼지인가하고 친구하고 왔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멀리 있었다고 늦게 합류해서 걔네들은 그러니까 두 명은 집회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흑돼지였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고등학생 남학생 두 명이 왔는데 친구랑 걔네들은 집회도 안 하고 다 끝나고 왔어요. 끝나고 정리할 때. 근데 그때 저는 난장TV랑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약 밤에 방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받기로 하고 방송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가야 됐어요. 짐 챙겨서 그때 이냐라는 카오스 BJ가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빨리 챙겨서 집에 가야 돼요. 머니까. 근데 MC 제기 너무 고마워서 좀, 뭐 지금 뭐 관계가 어떠냐고 묻지 마시고 저도 모르니까 MC 제기 야 그래도 이렇게 다들 모였는데 간단하게 먹고 가자. 너 유신이 바쁜 건 아는데 나도 바빠 지금. 예. 뭐 학원도 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먹고 가자. 그래서 제가 장소를 섭외한 것도 아니고요. 카오스 BJ 이냐한테 저희 부국장했던 애예요. 나 좀 네가 그러면 이거 짐 정리하고 있을 때니까 가까운 식당을 알아봐라. 그런데 내방역 그때 나우콤 본사 아프리카 본사 옆에 충무김밥 집이 있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집이. 다른 데는 너무 비싸고 막 7천원 8천원 만원 그래요. 너무 비싼 집이고 형편이 안 되니까 충무김밥집에 갔는데 밥도 돼요. 밥도 되고 뭐 김밥도 되고 충무김밥.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요. 충무김밥집에서 왜 충무김밥을 안 시켜줬느냐. 네, 그래서 그랬죠. 김밥 천국에서 김밥만 먹어야 되냐 이 열새끼야. 이 평생 비려 처먹을 새끼야. 아니 김밥 천국에서 김밥만 먹냐. 충무김밥 다 팔아요. 가보세요 지금. 충무김밥 가면 일반 김밥, 계란말이 김밥, 김치김밥, 소고기김밥 다 팔아요. 어? 아니 충무김밥집에 충무김밥만 팔면 누가 먹어. 분식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요즘 식당에서 그 회사 앞에 식당에서. 그래서 자 분명한 겁니다. 나중에 MC제한테 확인해도 됩니다. MC제기 제안을 했고 친구가 바쁜데 힘든데 시험 준비도 하고 있고 바쁜데 왔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냐가 알아온 식당으로 갔고요 그냥. 근데 제가 실수가 있다면 방송을 키고 간 거죠.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까이니까. 식당에 갔었고 장난치면서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MC제가고 뽕순아만 알고 나머지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웃기기 위해서 막 장난치 우리가 막 하잖아요. 사장님이 뭐 식당 가면 난 그래 마음대로 먹어 난 짜장면 이런 농담을 유치한 농담을 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공개된 게 아니라 저번에 전 파일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어차피. 근데 그거 가지고 야 그리고 빨리 되는 걸 먹어야 될 거 난 빨리 가야 되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난장TV랑 그 팀장이나 간부들이 그 시간만 되면 꼬라보고 있어요 방송 하나하나 그 돈을 지급하니까 어? 그러니까 나는 빨리 부천에 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빨리 되는 게 뭐냐? 김밥하고 라면. 응? 김밥하고 라면이 빨리 된다. 빨리 되는 거 먹고 가자. 이 사람은 이거 시키고 이 사람은 이거 시키고 그러면 언제 먹어요 그걸 밥을? 아줌마 두 명이서 요리하는데. 어?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또 사건이 터지는 게 10명이 먹었습니다. 집회 참여도 안 한 사람 두 명이 와가지고 10명이 먹었는데 4만 9천 얼마가 나왔어요. 5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10명이 라면하고 김밥을 먹었는데 4만 9천에서 5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카드로 결제를 했고 MC제기 옆에서 봤어요. 금액을. 그래가지고 아 친구야 내가 괜히 밥 먹고 가자고 해서 너 부담되는 거 아니야 힘들텐데 그 얘기까지 했었고요. 야 그래 너 바쁘지만 미안해서 안되겠다 내가 커피는 쏠게 해가지고 MC제기 그 옆에 있는 던킨 도너츠에 가가지고 커피를 쐈어요. 자기가 쏜다고. 친구 너무 어려운데 너무 막 부담되는데 커피 쏘겠다. 그리고 커피 마시고 바로 해산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짓이 있으면 MC제게 집에 키우는 개입니다. 뭐 다르게 구슬할 이유가 없고 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식당에서 계산은 제가 했고 4만 9천 얼마 해가지고 5만 원 돈이 나왔고 신한카드로 결제를 했고 MC제기 금액을 받고 야 친구 너 지금 별풍선도 못 받고 지금 정지 먹어서 돈도 못 벌 텐데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죠. 아 네가 왜 미안하냐고. 그래서 MC제기 던킨 가가지고 커피랑 음료수를 한 잔씩 사줬어요. 그리고 자기 결제를 하고 예. 그가 저하고 뭐 MC제기를 이간질 시킬 필요도 없고, 예. 이간질 시킬 필요도 없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짓을 했으면 MC제기 집에서 키우는 개다.
개를 안 키우면 뭐 벌레다라고 상관할 수 없습니다. 바퀴벌레라고 해도 상관없고.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내가 내 돈으로 계산하고 힘들 때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를 까는 이유가, 야 너 오크가이제 때 돈 많이 벌었잖아, 별풍선 많이 받았잖아. 그때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써니야? 아니 18놈들은 무슨 악플로들은 써니야. 순간이동이야. 그건 한참 뒤죠. 클린 캠페인 이제 어 잠시 중단하고 오크가이제하고 너는 가수다 할 때는 한참 뒤인데, 어 별풍선으로 오크가이제나 너는 가수다 때 돈 많이 벌어놓고는 왜 그때 김밥 사줬냐.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별풍선 지금 계속 받고 스폰서 받아봐. 똑같다고 생각해봐. 내가 투카 뭐야 숙소 못 잡아줄 것 같아요? 응? 숙소 잡아주고 뭐 야 너 뭐 교통비 보주고 이게 일이냐고. 매니저인데 사자 TV에 돈이 없어요. 아까 보니까 장조림 하려고 생강 500원이다 이 열새끼야. 생강 500원이야 한쪽. 무슨 장조림에 생강이 1톤 들어가냐 이 열새끼야. 이 십자도라바 같은 놈이 평생 빌어 처먹어라. 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평생 맛있게 빌어먹어라 이 새끼야. 응? 생강 한쪽에 500원인데 뭔 내가 무슨 생강 접붙이냐. 어? 아니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일 싼 고기 사가지고 안 사먹으려고. 아니 시켜먹어도 지랄이고 집에서 해먹어도 지랄이고. 어? 니들의 악플러의 기준이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루시퍼예요. 아니 시켜먹어도 지랄이고 사서 먹어도 지랄이고 집에서 장조림이라도 싼 고기에다가 해가지고 돼지고기에다가 새고기도 아니에요. 예. 돼지고기 제일 싼 곳 알아봐가지고 그거 어? 해가지고 먹는다는데 나는 무슨 어? 고양이 개 사료 먹어야 되냐? 어? 아니 투카는 방 관리 해줬답시고 와가지고 차비 줘야 되고 잘 거 줘야 되고 먹을 거 줘야 되고 입혀 줘야 되고 내가 무슨 어? 내가 무슨 보건복지부로 하나 어? 35살 막은 남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지원도 안 돼요? 사지 멀쩡한데.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안 되는 애를 35살 성인을 나한테 관리하라니. 아, 내가 미성년자면 이해가 돼요. 여성분은 아예 안 만나고요. 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코바름이나 이렇게 미성년자면 모르겠어. 어, 필요에 의해서 제일 아낀 동생인데 부모님 허락받고 예전에 뭐 누구였죠? 코덕팔? 예. 김덕팔입니다. 걔만 부모님 허락받고 하도 예, 그때 당시 라떼랑 그때 자고 갔지. 부모님 허락 다 받고 통화 다 했어요. 허락 받았는지 확인까지 하고. 부모님이 그럼 잘 부탁드린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특별한 이유 없는 한 35살을 밥 챙기지 않고 잘 곳 못 챙겼다고 삐지고 그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선 총 맞아요. 어? 아예 그냥 그 뭐죠? 어? 아동법 위반으로 아동 학대로 신고하지 왜? 어? 어린 학생 PC방에서 재우고 어? 저녁 안 사줬다고 왜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하지 왜? 35살 아동이 있는데요. 37살 보호자가요. PC방에서 재웠대요. 에? 밥도 안 주고요. 어? 왜 아동 학대법으로 신고를 하지? 참 자랑이다. 참 씨. 자 일단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할지 안 할지는 전화통화 할지 안 할지는 잠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밥천국 사건이든 뭔 사건이든 얼마인지 논해. 괜찮아. 걸리지만 마. 허위사실포로 고소할 테니까. 네. 아 오늘 요것만 하네. 유신독설만. 네 대통합 토크쇼 2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다 했으니까요. 예. 자 오늘 뉴스 가기는 못했는데 내일 경찰서 갔다 와서 보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